자,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무과금으로 쉽게 LR까지 올릴 수 있을까? LR 등급으로. 근데 요걸 조금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. 근데 지금 저 보시면은 LR 등급이 벌써 두 개가 됐죠. 네. 그래서 생각보다 빠르게 오르는 것 같고요. 사실 SSR 미모사도 두번 떴어요. 아스타도 두번 뜨고요. 그래서 성장 속도가 사실 되게 빠른 편이고, 내가 꽂히는 게 있으면은 사실은 그 뽑기를 계속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지금 일반 야미 뽑기나 후에고래온 뽑기 하고 싶은데, 사실 그게 보육성에는 사실 안 좋은 전략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즌 뽑기에 올인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자, 기사단 신청은 좀 참고해 주시고, 이제 애정도를 올려야 우리가 LR까지 육성이 가능하잖아요. 그거에 생각했을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애정도 던전을 클리어 해야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요리를 봐야 되는데, 먼저 애정도 던전을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우리 여기 도전에서 애정도 경험치 주잖아요. 이거를 이제 우리가 행동력을 써서 이왕이면 조금 높은 스테이지, 그리고 해물찜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많은 그런 스테이지로 가면 될것 같은데, 이 던전 입구 쪽도 괜찮았던 것 같고, 해물찜 재료가 있어야 돼요. 그래서 분별을 좀잘 하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한번 조금 살펴볼까요? 애정도 꿀팁으로 가장 최근 던전 첫 스테이지가 자동 돌리기 좋습니다. 네.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. 해물찜 재료 보자. 그러면 생선하고 양파하고 꽃게가 필요한데, 요거 두개 주든, 양파는 순찰 스테이지 키카 인근숲에서 주고, 성 아랫마을 키카 던전 초입부에서 주고요. 그리고 꽃게는 성 아랫마을 키카와 던전 초입부에서 주네요. 그러면 성 아랫마을 키카로 가볼게요. 성 아랫마을 키카에서 양파랑 꽃게를 다 주니까 최대한 사재기 할수 있는 만큼 사자. 그러면 거점 상인을 찾아서 가볼게요. 애정도를 어쨌든 빠르게 올려야 우리가 쉽게 LR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. 어서오세요. 자, 거점 상점 안녕하세요. 인사 시계 봤고요. 자, 꽃게를 살수 있는 만큼 다 사야겠죠. 10개를 싹 사요. 그리고 아까 양파가 필요했죠. 자, 양파도 살수 있을 만큼 싹 사요. 감자는 그냥 삽니다. 의지의 결정. 감자를 사는 이유는 골드가 남기 때문이에요. 그냥 이 정도 사주고요. 그리고 양파만 있으면 되네요. 아주 깔끔하죠. 해물찜을 만들려면 생선에 양파만 있으면 됩니다. 요걸로 10개를 제작 싹 들어가요. 나중에 각성 때문에 유료 물수 주시니 주의하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우리 칠리콘 고맙고요. 자, 요 정도 됐죠. 자, 참이를 만나서 요리, 우리 해물찜. 아주 재료가 많죠. 자, 해물찜을 또 만들고요. 자, 이제 조금 넉넉히 만든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애정도를 본격적으로 좀 올려보겠습니다. 애정도로 기본적으로 LR까지 갈수 있는 캐릭터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좀 빨라져요. 그리고 SR 캐릭터들은 LR까지 갈수 있는 게더 빠릅니다. 왜냐하면 재료를 더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요. 왕족은 노력을 우습게 생각합니다. 하지만 저는 노력하겠어요. 당신과 함께 싸우기 위해! 치료는 저에게 맡겨주세요!